여기서 보는 거 처음입니다. 오이오 아이치 지. 이야, 여기 일본 경기, 일본 진 것도 너무 재밌었고, 벨기에 모로코 이긴 경기 너무 재밌었고, 진짜 네. 제가 본 경기들이 다 평양 경기가 아니고 다 이변의 경기들이어서 나름. 야! 오! 제 옆에 있는 아저씨. 내가 또 이렇게, 또 이렇게 재미난 또 장면을 보십시오, 여러분. 거의 뭐 제 옆에 독일 아저씨 날뛰다가 업사이드 하니까 바로 또 스페인 날뛰고. 아. 아, 이 AI의 업사이드 이거. 파리, 팔 하나 나가 있는 이 업사이드 상황. 아, 이제 20분밖에 안 남았는데, 과연 독일이 이렇게 2패로. 독일은 그러면 2018년 러시아 때 우리나라한테 지고 3연패예요. 그것도 조별리그에서. 아, 독일이 심각하거든요, 이러면. 이러면 안 되는 거죠. 물론 저는 오늘 사실 독일이 지기를 바라고 왔는데, 그래도 좀 안타깝습니다. 이게 전차군단이 브라질을 7-1로 이겼던 전차군단이 이렇게 8년 만에 이렇게 몰락하게 되는 게 쉬운 일이 아닌데요. 뭔가 해주기 바라고 있습니다. 아, 근데 저는 독일이 뭐란가 한 골 넣었으면 좋겠습니다. 그래서 시합이 1-1로 좀 달아올랐으면 좋겠는데, 지금 이제 75분을 향해 가는데. 야, 중거리수 한번 때려줘. 독일은 참 중거리 잘했는데, 원래. 파울 아니죠, 파울 아니죠. 독일이 한번 독일이 골을 넣기를 좀 바라보는데. 독일이 골 넣습니다. 역시 저의 예상대로 흥미 진진해집니다. 그렇죠. 독일 아저씨 지금, 독일 아저씨 났습니다. 여기서 이제 독일이든 스페인이든 한 골 넣어서 이기면, 2-1로 이기면 너무 재밌는 거죠. 네. 여기 지금 보면, 여기 지금 이쪽에서 이제 아까 파도 터지를 했었거든요. 네. 지금 사람들이 마지막이라서 파도 타기를 지금 신경 안 쓰고 있죠. 여기서 전 독일이 한 골 넣고 2-1로 이겼으면 좋겠습니다. 그래서 이 조가 1승 1패 네 팀이 돼서 3차전을 하게 되는 정말 재밌는 상황을 제가 한국 가서 보고 싶네요. 독일의 자존심도 좀 세웠으면 좋겠고. 이거 왠지 코너킥에서 헤딩골 먹을 것 같지 않습니까? 이러면 보통 이런 것도 일이 벌어지잖아요, 여러분. 저는 개인적으로 코너킥해서 헤딩골하고 버저비터 승리 됩니다. 여기서 독일이 골을 넣기를 한번 바라봅시다. 좀 아쉽네요. 킷을 지금 본 줄 알았잖아. 이거 스페인. 너무 잘했다. 끝날 것 같네요. 끝났네요. 다들 뭐 응원하고 있냐? 우리야, 땡큐. 제가 또 한번 물어보겠습니다. Excuse me, Uber taxi pick up 좀? Yes. Yeah, okay. Thank you. 저렇게 많은 분들이 다 안내를 해줘요. 네. 그러니까 인력을 진짜 엄청나게 배치를 했어요. 경호원도 너무 많고요. 그래서
지금 뭐 여기 시간으로 12시 반 정도 됐는데 사실 뭐 치안이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좀 위험할 수도 있잖아요. 근데 뭐 별로 위험하지 않습니다. 보통 우리나라는 요 정도 걸어가면 이제 주차장 있고 뭐 택시 타야 되는데 이제 그러면 이제 너무 번잡하고 그러니까 진짜 한참을 가야지 정말 택시를 탈 수 있게 차가 들어오게. 네, 그러니까 뭐 아까 어떤 분은 구독자분 중에 누구는 차량 폭탄 테러 같은 걸 막기 위함이다. 그 말도 일리가 있는 것 같아요. 자동차가 한 3km 밖에 있어. 네, 가장 가까이 와봤자. 어떻게 뭐 가라는 거야? 할 수가 없는 거죠. 피곤한 몸을 이끌고 레알 마드리드에서 정한이가 준 거 잘 오늘 입었고요. 스페인 경기 잘 보고 지금 찬바람 불고 그러고 이제 가서 우버 택시를 잡고 집에 가서 그래서 자고 내일 한국 가나전 불그나마 응원전도 하고 그런 걸 보겠습니다. 네, 가겠습니다. 구독과 좋아요,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려요. 여러분 안녕.